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우입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 이 사상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인 더 탐사 측이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간 것 관련해 경찰이 한 장관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자, 계속되는 더 탐사 논란, 업무 개시 명령 관련 속보 전해드린 후에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관련 법이 도입된 지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관련 형사 준비했습니다. 정부! 정력투쟁! 일몰제를 폐지하라! 일단 제가 운전을 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운전이 없으면은 상당히 힘들죠. 저희는 이번 주까지 버틸 수밖에 없다. 그 이상 지나가면은 저희도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화물연대라든가 지금 물류 대란 부분에서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참 고민이 된다라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네, 첫 협상했습니다만 불발됐고요. 2차 협상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타협이 힘들 걸로 보고 정부는 지금 급한 시멘트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지 18년 만에 처음으로 발동되는 거고요. 이 그만큼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송권범장님,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 화물연대는 처음인데 네. 그전에 그 의사들, 그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의대 정원 네. 확대와 관련해서 그때 는 한번 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파업한 의사들에 대해서 내렸고 10명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것이 예. 나중에 코로나가 숙지고 나서 재론하기로 하고 네. 일단 유보를 시켜놨는데 이게 그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2004년에 관련 법이 도입됐는데 예. 도입된 이유가 화물연대 파업이었어요. 네, 네. 그때 그 2003년 지금처럼 그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참여정부 출범하고 나서 그때도 두 차례 파업을 했습니다. 화물연대가 네. 1차 파업, 2차 파업을 했는데 그때 부산 항만이 마비가 될 정도로 상당히 극심했죠. 예.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그 업무 개시 명령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네. 화물차 운송법을 만들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지금 다시 들어보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했던 말하고 거의 결이 같아요. 아. 이 불법과는 타협을 하지 않는다 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이 민정수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쓴 책 운명에 보면 이 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네. 거기 보면은 1차 파업 때는 어느 정도 그 필요하다 싶어서 정부가 주재도 하고 했는데 예. 2차 파업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했다. 그래서 이 업무 개시 명령이 들어가는 화물차 운송법을 만든 그 과정까지 다 써놨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그때 그 친노동적인 네. 그 노무현 정부 때도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지금 윤석열 예. 정부하고 똑같은 말을. 네. 그러면은 정권의 문제냐 아니면은 화물연대의 문제냐 그 부분을 보면은 그때 노무현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똑같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발언 상당히 강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시멘트와 철강 등의 물류가 중단돼서요. 전국의 이 건설 현장, 생산 현장이 멈췄습니다.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다. 이런 위험,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 확고하게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 뭐 결기라 그럴까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 뭐 다들 알고는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했던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이 법이 이제 2003년에 만들어질 때 그 지금 우리 송국권 본부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지만 그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네. 지금 화물연대나 민노총은요 오늘 그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이건 뭐 초헌법적이고 예. 위헌적이고 뭐 독재자적인 발생했다 하는데 과거 진보 정권 때 만들어진 법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화물연대 보면요, 저 사람들이 정식 노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다 그 하나 하나가 차주들이에요. 예, 예. 차주들이었고 이 노조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피고용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기 고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주들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형태의 지금 노동조합도 아닌데 이제 민노총 깃발화해서 민노총이 좀 힘을 세니까 그 위세를 얻고 뭔가 이제 실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네. 좀 기형적인 형태의 좀 파업을 하는 건데 예. 이 경제에서 물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에 그 혈류예요, 혈류.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버리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예,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레미콘 이런 데는 뭐 절반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고요. 제주국제공항 내년에 이제 그 개통 예정인데 지금 뭐 공사가 중단될 위기고 그 공사가 중단되면 단지 그 완공일만 늦춰지는 게 아니고 그 시공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약속된 기일보다도 이게 늦춰지게 되면 그 지체 상금이라고 해갖고 또 이렇게 그 변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게 있는데 또 저렇게 그 무리한 무모한 파업을 하면서도 또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쇠구슬 네. 테러까지 했다. 지금 경찰이 그 쇠구슬 테러 한 것으로 보이는 그 화물연대 거기 압수수색 해갖고 잔여 쇠구슬까지 다 했는데 이게 그냥 뭐 사람이 던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예. 그 커다란 쇠총에 매달아갖고 쌓으니까 거의 살상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에 대한 의지가 전 굉장히 강하다. 네. 좀 다소간에 예. 파열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 저런 불법이 더 이상 이 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그런 각오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예. 보여집니다. 자,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오늘 공동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불법 집단 행동의 악순환을 끊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런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토교통부가 즉각적으로요. 200여 곳 2,500명에 대해서 명령 송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자, 송달이 되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를 해야 하고 1차로 복귀하지 않으면 3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도 불응할 때는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화물연대 파업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 다만 좀 정부가 좀 저는 윤석열 정부가 유능한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네. 어차피 파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노동투쟁이 있은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합의가 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합의를 파업하기 전에 이룬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유능한 정부라는 칭호가 붙을 건데 저번 대우조선 해양 때도 법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네. 어정쩡하게 합의하고 피해만 커졌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화물연대 차주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네. 과로라든가 이런 과적으로 인한 어떤 고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사고들도 있고 그렇다면 이 사고들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운임제가 나온 건데 네. 이 안전운임제가 일몰제에 의해서 폐기될 상황이기 때문에 폐기되기 전에
이 안전운임제를 연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서둘러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네. 파업을 좀 막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실제 법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도 그게 송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송달이 됐다 할지라도 30일간 영업정지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계속 파업하면 30일간 영업정지하고 또 파업하면 면허 취소인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법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 예. 측면에서 저는 법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어떤 노동자들의 삶까지도 같이 함께하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예. 그런 큰 어떤 노동관을 좀 보여줬으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화물연대 파업 뭐 특히 본인들이 하는 건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제대로 운행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한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을 향해서 뭐 쇠구슬을 쏜다든지 아니면 뭐 예전에는 밑에 뭘 좀 뭐 자른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까지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게 그럼 과연 적절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문제 제기는 사방에서 있긴 있습니다. 여하튼 파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정부가 이게 불법 파업이라고 단정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협상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안 됐을 때 결국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이고 결국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올바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뭐 철도 서울교통공사 전국 철도노조 줄줄이 파업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 어려운 과정에서 이런 파업들이 가져올 효과가 어떨지 부작용은 어떨지 곰곰이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네, 더 탐사라고 뭐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제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찾아가서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었죠. 경찰이 한 장관과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자, 관련 화면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저희 취재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적 취재하게 된 것은 상담동 룸바 게이트와 관련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제 차를 뒤에서 그 위험하게 반복적으로 미행했던 그 바로 저탐사란 것 그것 아닙니까? 도둑이 재발전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기자가 따라오면 무서운 거예요. 제가 3시까지 술을 먹고 노래 부른다고요? 아니 기껏해야 저는 저 따라와봤자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것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이 퇴근 후에 또 그런 청담동 룸바 같은 데를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한 거예요. 제가 저 비슷한 자리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법무부 장관 포함해가지고 모두 다 걸겠습니다. 본인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 자신의 직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아직은 주장일 뿐입니다. 예,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장관이 퇴근에 어디 갔을 수도 있다. 뭐 재발절이다. 잘못한 게 많으니까 기자 따라오면 무서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제기했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분들은 뭐 바로 청담동 게이트라고 합니다. 룸바 게이트 이렇게 단정을 지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사실상 거의 없던 걸로 뭐 결론이 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구 씨를 비롯해서 더 탐사 측은 휴일인 일요일 오후에 부인과 자녀만 있는 집을 가정집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를 주상복합이긴 한데요. 그 아파트를 찾아가서 취재라는 이른바 명문화의 이 벨도 눌러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한 장관 자택 주변 순찰을 경찰은 강화하고 있고 스마트워치까지 뭐 지급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최단 변호사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네. 좀 있었던 일인가요? 일단 이 한동훈 장관이 처음에 이 더 탐사와 관련돼서 스토킹 관련된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발을 했었죠. 고소를 네.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지금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찾아와서 한동훈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거 침입을 하려는 네. 듯한 시도를 했었고요. 사실은 시도라고 하지만 이미
공용 건물 복도로 들어왔을 때는 주거 침입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공동 주거 침입 다섯 명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공동 주거 침입 그리고 여기에다가 보복 목적에 있는 어떠한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스마트워치 지금 여부까지 협의 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이 스마트워치 지급과 관련되어서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긴급 임시 조치인데요. 이 긴급 임시 조치가 나오려고 한다면 이 스토킹 처벌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되고 여기에 긴급한 위해가 가할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더탐사의 보도를 보면 보도라고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을 보면 이 스토킹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긴급한 위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예. 스마트워치 지급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의 문제는 지금 더탐사가 예. 지속적인 스토킹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더탐사와 관련되어서 지지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지금 한동훈 장관의 자택에 주소까지 지금 노출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우려가 예.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러한 그 경호라든지 아니면 순찰을 강화하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더탐사 취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압수수색 당하는 뭐 자신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을 찾아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보복 범죄까지 혐의를 걸어서 고소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 탐사는요, 계속해서 수사경찰서로부터 받은 긴급 응급 조치 문서를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 누구에게 대해서, 거기 PD 한 명이 있습니다. 최모 PD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응급 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m 이내에 접근 못하겠습니다. 상대방이나 주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전화하지 말라 이거죠. 그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공개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 장관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떳떳이 임하시길 바란다. 어느 공직자도 경찰을 사설 경호업체로 유용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박성민 전 비서관 어떻게 보십니까? 편향된 주장이죠. 네, 사실 본인들이 한 행위가 절대 취재라고 볼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앞에서 이제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거 침입이라는 것이 단순히 집 안으로 이제 신체가 일부 들어오는 것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어쨌든 공동 현관이나 계단 이런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접근하는 것 자체를 이제 범죄 사실로 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걸 다 떠나서 어쨌든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언론이라고 본인들을 일컫는다면 예. 결국에는 취재 윤리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행위를 취재라고 포장을 하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정당하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사설 경호 업체다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예. 편향된 주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인들이 주거 침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경찰에서 이 보호 조치를 하는 걸 가지고 경찰을 무슨 사설 경호업체처럼 여기는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22년 9월, 그러니까 지난 9월부터 피해자 접근을 완강하게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수차례 강요하고 피해자 포함한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를 침입해서 불안감, 공포감 유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성 위해 가할 염려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긴급 응급 조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모 PD에 대한 거고요. 그전에 스토킹 관련해서는 또 다른 뭐 막내 기자라고 하는데 그 막내 기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또 조치가 있었거든요. 이게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한 달간 일단 조치를 했더라고요. 자, 송구범 본부장님. 네. 뭐 영상은 일단 뭐 신고가 많아서 아마 지워진 네. 것 같아요. 네. 유튜브 쪽에서 지운 것 같은데 자신들은 곧 다시 올리겠다 그러는데 그 영상 보면 동호수 다 나오잖아요. 네, 본인들이 뭘 했는지 다 나오는데 굳이 이쪽에서 더 탐사라는 곳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뭐라 할까 어깃장을 놓는다 그럴까요? 뭐 삐뚤어지게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 뭐로 봐야 될까요? 저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보는데 예. 처음에 이것을 전혀 팩트체크하지 않고 청란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그 첼리스트의 그 내용을 가지고 예. 본인들이 바로 보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 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게 줘서 예. 거기서 이 국정감사장에서 틀게 해서 확대 재생산해서 그것을 그날 밤에 보도를 하고 이렇게 행태로 재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것이 이제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 또 술자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계속 파생시켜 나갔어요. 예, 예. 파생시켜 나가면서 지금 결국은 이것이 첼리스트가 경찰에서 진술로를 한 걸로 이게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네. 여기서 또 거치지 않고 계속 노조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떤 정치 집단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정치 언론 집단은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취재를 한 이유가 압수수색 당한 심정을 느껴봐라 이렇게 해야 된 거예요. 예. 취재를 한다면 공익 목적을 취재를 해야지 그게 언론이죠. 그러니까 공익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언론이 아니고 정치 집단인가 이렇게 보면 정치 집단도 공익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때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천주교 정의사회 그 구전단에서 발표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먹방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보면은 또 이것이 직접 거기 아파트까지 다섯 명이나 가서 이 생방송을 하면은 수익이 창출이 되는 게 있거든요. 아. 저는 오히려 이것이 순수하게 무슨 뭐 언론도 아니고 정치도 예.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로드 마케팅을 한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쭉 해온 행태들을 보면은 네. 뭔가 이것이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게 그 판명이 됐으면은 예. 그래서 사과를 하고 다음 조치를 가야 되는데 계속 파생하는 것은 결국 뭐 좀 비상식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더 탐사라는 곳은요. 어제 한동훈 장관 자택을 방문해서 꼭 묻고 싶었던 게 있다. 그러면서 공개 질의 형태로 올린다. 이러면서 재차 뭐 지금 거의 가짜로 드러난 술자리 의혹을 묻습니다. 자, 앞서서 한 장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면 저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근거를 제시하시면 제가 있었다는 그 사람의 반응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지금 더 탐사에서 받으신 자료잖아요. 그렇죠? 아,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확인도 없이 그렇게 이렇게 하는다는 거에 저는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고요. 예, 어제 한동훈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탐사에 대해서 뭐 찌라시니까 사설 정보지보다도 못한 이른바 이 정치 깡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걸 대신해주는 과거의 정치 깡패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더 탐사라는 곳에서는 다섯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한동훈 장관은 7월 19일과 20일 행적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집에 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10시 이후에는 다 집에 가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뭘 더 공개하라는 건지 그 이야기를 하나 했고요. 두 번째, 차량 운행 일지와 블랙박스 정보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더 탐사 기자 고소할 때는 있던 게 왜 지금은 없냐? 그래서 이건 한번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더 탐사를 상대로 청담동 게이트 관련 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걸 또 물었어요. 왜 자신도 고소 안 하느냐? 왜 김의겸 의원만 자꾸 물고 늘어지느냐? 그걸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19일, 20일 뭐 술자리 있었다는 그 행적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 스스로 입증이 가능한데 왜 첼리스트 입만 빌어서 알리바이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냐? 글쎄요, 뭘 이야기하라 그런지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자신들과 청담동 룸바 게이트, 더 탐사의 용어입니다. 청담동 룸바 게이트 관련 인터뷰에 응하실 생각은 없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이 질문이 어떤 뜻이에요? 무슨 답을 원하는 겁니까? 근데 더 탐사가 질문은 정말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예. 뭐냐면 네. 첼리스트 사건에 있어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판정이 났지만 예. 그럼 좋다. 다른 거라도 한번 보자. 예. 19일이 아니면 20일도 한번 보자. 또 차량 운행일지도 자신들이 한번 보고 싶다. 네. 그리고 자신들 고소해라. 예.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은 그냥 흐지부지 사실관계 아닌 걸로 끝나고 있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다시 확대 재생산하면서 자신들이 방송할 내용들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더 탐사가 자신의 어떤 방송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우리 한동훈 장관이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상업적인 이용에 이용당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더 탐사를 정치 깡패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아 우리가 정치 깡패야, 정치 깡패다 아니면서 또 다시 이제 또 다툼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유튜브를 찍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법무장관이고 검찰을 지휘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탐사를 고소했을 때 이 더 탐사에 대한 수사도 경찰과 검찰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해 당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지 자신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 사건에 빠져든다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네. 한동훈 장관이 그냥 장관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한동훈 장관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반대하지 않아요. 뭐 미행 취재가 아니고 미행이라고 해서 스토킹 고소했고 자신의 집에 주거에 침입했다고 해서 주거침입과 보복범죄로 고소했잖아요. 예. 그러면 냉정하게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보면 되는 것이지 네. 더 탐사를 상대로 자꾸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정치 깡패다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나서면 예.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이 소용돌이에 또는 더 네. 탐사의 상업적인 이용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정상적인 언론 취재였다면 장관이 저렇게까지 했을까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언론이 가서 장관을 만나서 뭔가 취재하고자 했다라면 한동훈 장관이 저런 식의 이 고소고발을 했을까? 그건 또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섯 명씩 몰려가서 이 압수수색 하는 걸 좀 느껴봐라.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본인들 말로는 매체라고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럼 한 장관은 그냥 응하고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뭐 문제 제기는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지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 무단 침입인데요. 저렇게 하면 이제 마음의 그 주거의 평온 뭐 이런 것들이 다 깨뜨려지는데 그럼 무슨 뭐 성인 군자를 원하는 겁니까? 그 앞에서 뭐 연불이라도 왜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더 탐사를 부둔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이제 찌라시 보다 못한 뭐 정치 깡패다 이런 이제 그 험한 말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곳이요, 뭐, 언론도 아니고, 그냥 좀 이렇게 일종의, 저는 제 표현대로 하면 일종의 폐륜 집단이라고 보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이 이 사람들의 뒷배가 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의 뒷배가 민주당이 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승훈 변호사님은 민주당적이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김우겸 의원이 협업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다 허위 폭로로 드러났는데 김우겸 의원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요. 대변인직 물러나라고 하는데도 이재명 대표는 그냥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고요. 그게 최고위원 회의석상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그 틀자에서 덧탐사를 거기서 다 봤고요. 박근대 최고위원은 TF팀 만들어서 뭐 하자 그러고요.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또 뭐를 이게 뭐 제2의 국정농단 사태다 어쩌다. 민주당이 거당 적으로 더 탐사의 그 저 배후 진지 역할을 해주고 그러니까 일개 무슨 이런 찌라시 못하도 못한 이런 집단이 얘기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왜 흥분하냐 바로 제일 야당인 민주당이 거들고 있기 때문에 흥분 안 합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요 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을 내십시오 민주당이 예, 저 탐사의 저런 그 폐륜 행위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그 앞으로 더 탐사하고 예. 어떤 관계를 가져 민주당부터 분명한 그 저기를 내십시오. 예. 뭐 폐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신 의원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입장인 거고 자 뭐 이승 변호사 이야기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더 탐사라고 하는 게 그냥 유튜브 방송이잖아요. 예. 민주당과 상관이 없는데 유튜브 방송했다고 굳이 뭐 사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연관된 걸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보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용금 의원이 그 제보를 받았을 때 조금 더 정확히 네.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족함에 대해서는 본인도 예. 사과를 했고요. 또한 다만 우리 가세현도 보십시오. 가세현 얼마나 많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예. 사람들 극단적으로 몰고 민주당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기소하면 그냥 벌금 조금 내고 끝나버리고 체포당하면서도 그걸 갖지 영상까지도 공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도 그냥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이다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국민의힘에게 가세현 방송에 대해서 방송하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니, 국민의힘이 가세현하고 협업해갖고 뭐 한 적 있습니까? 그걸 얘기해 보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억지로 그 엮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물타기 하려고 했지 마시고요. 국민의힘이 가세현하고 협업한 케이스를 대세요. 아니 그러면 케이스를 대세요. 이 마찬가지잖아요. 김우겸 의원이 무엇을 협업했습니까? 아니, 본인 입으로 협업했다고 국감장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왜 딴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대신 부인을 해줘요? 협업이라는 본인이 말이 인정한 거를
왜 이승훈 변호사가 그러니까 당사자도 아닌데 그걸 부인을 해요? 협업이라는 김은경 말이. 의원 본인 입으로 협업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민주당 최고위원 석상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다 그 더탐사 유튜브 영상을 다 그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불법을 협업했느냐의 문제예요. 예. 사실상 이게 잘못된 것인지 여부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협업인지 아니면 다른 불법적인 협업인지를 구별을 해야죠. 근데 알겠습니다. 그게 아직 뭐 밝혀진 게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뭐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으니까 뭐 소속 의원 대변인이니까 뭐 뒤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김의겸 의원이 말했듯이 협업을 했다 그랬죠. 일단 더 탐사하고는 뭐 어떤 형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그 더 탐사의 제보 내용을 틀었습니다. 그럼 당이 공식화하는 회의에서 그 내용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옹호하는 것들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 신재호 의원님은 민주당과의 연관성이라든지 뭐 뒤에서 도와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고, 이승훈 변호사는 뭐 그건 그거고 민주당과는 별개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뭐 친민주당 성향이죠.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냐면 더 탐사 일행이 한동훈 장관 집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두둔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요즘 활동이 좀 많아요. 최소원 씨 딸 정유라 씨 국정농단의 한 복판에 있던 친구인데 김어준 씨 집 앞에서 텐트 쳐도 괜찮냐 이렇게 받았습니다. 먼저 김어준 씨 말 한번 보시죠. 한마디로 집 앞에 왔다는 거잖아요. 아파트 현관문은 주민들이 열어줬다고 하는데, 그리고 가겠다고 사전 예고도 했다는 거잖아요. 대상이 한동훈 장관대 정도 되는 권력자라면 이건 취재 일환으로 용인돼야 된다고 봅니다. 주거침입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예, 어제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들어갔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문 열어줬으니까 간 거고 사전 예고했는데 뭐가 문제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차이 좀 나죠. 정유라 씨가 뭐라고 했냐. 스토킹이 집에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건지 몰랐다. 김호준 씨 집 앞에서 캠핑할 파티원, 그러니까 같이 할 사람 구한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남 변호사? 일단 이 김호준 씨가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거침입이 아니다. 또 사전 예고를 했으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본인도 저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공용 부분인 복도에 들어갔을 때에도 주거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번 사건 전에도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셨을 것 같고,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본인도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사건으로 인해서 기자들의 취재라든지 본인의 집에 이제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겪었고, 그 당시에도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청취율 높은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러한 피해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김어준 씨가 이번에는 저렇게 이런 더탐사의 편을 드니까 그러면 본인도 이제 집 앞에 만약에 텐트를 치면 그럼 그건 주거침입이 아니니까 나도 해도 괜찮느냐라고 비꼰 거죠. 그러니까 네.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피해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당한 방송인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 김어준 씨가 신인이네요. 신인 유튜버 정유라 씨한테 상당히 공격을 받는 양상들이 좀 많았어요. 요즘 최근 들어가면은 이 정유라 씨가 말이 많고 이 자신의 주장이 강하게 많이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정유라라는 사람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상당히 인권 침해를 받았던 것도 지금 되돌아보면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압수수색을 당했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 정유라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번 주 일요일 날 어린 미성년자랑 애 엄마만 있는 집에 이 집에 찾아갔대요. 그 더탐사라는 유사 언론이. 이제 이런 짓거리는 좀 그만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미성년자 때 20대 초중반 저희 집 앞에 진짜 찾아온 기자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몇 백명은 되거든요. 조국 때도 좀 처벌 청원하지 뭐 했냐 이러거든요. 그럼요? 저는요? 우리 애기는요? 제가 몇 번이나 말하지만 순서가 있잖아요. 왜 순서를 건너뛰실라 그래요? 왜 본인들 좋은 일만 하실라 그래요? 조국 딸이 불쌍하네 어쩌네 해놓고 지금 또 손바닥 뒤집듯이 언론의 자유를 타령해요? 얘 내로남불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예, 정유라 씨 이야기하는 건 그거죠. 본인에 대한 인권 침해 그 부분을 왜 건너뛰고 조 전 장관 딸에 대해서부터 그걸 짚으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물론 뭐 본인이 했던 일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 죄의 일환으로 어머니가 지금 현재 수감되어 있는 것도 맞죠. 근데 정유라 씨는 똑같은 잣대를 같이 좀 대자. 옛날 이야기는 하지만 본인은 더 어릴 때 애가 있는 상태에서도 압수수색 당하고 그랬었다. 애 낳자마자 병실 찾아온 거. 그것들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지금 항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김어준 씨가 이야기하는 언론의 자유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과연 자기 때는 어땠던 거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박승비 의원 어떻게 보세요? 뭐 약간 좀 복합적이긴 합니다만. 아니 근데 일단 첫 번째로 김어준 씨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네. 더탐사의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옹호성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일단 취재 행위에 있어서 금도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사실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냐 이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은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유라 씨의 영상을 보면서 네. 우리가 사실 정유라 씨의 이런 의견이나 개인적인 발언들을 계속해서 다뤄줘야 하는가도 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어쨌든 국정농단 사태가 굉장히 크게 있었고 지금 그 본인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짓고 어쨌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언론에서 다뤄줘야 하는가 또는 조명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사실 뭐 본인의 인권 이야기를 하셨고 그중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따님과 관련된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었지만 사실 이게 어쨌든 다 금도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것이고 네.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기성 언론들 역시도 굉장히 취재에 많이 공을 들였었죠.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따님 같은 경우에도 뭐 집에 혼자 있는 집에 제발 찾아가지 말아달라라고 조국 전 장관이 부탁까지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옹호해야 되고 이런 거를 떠나서 네. 좀 지켜야 되는 원칙 같은 것은 있는 거다.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조 전 장관이 과거 이 자신의 딸과 관련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당시에 다 그만두고 가족들 돌보고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집안 전체가 지금 다 난립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는 다 그만두고 가족 돌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 딸아이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어디 데리고 가서 조용한 데 데리고 가서 쉬게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딸아이한테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지.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괴롭습니다. 제 온 가족이 이제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조 전 장관의 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굴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전과는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의 이 취재의 기준이 적용될 것도 사실이에요. 그만큼 뭐 저희 사회, 우린 사회의 뭐 인권 개념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막무가내로 하던 것들도 하나 둘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도 맞고요. 그만큼 발전했던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이나 정유라 씨나 그 물론 부모의 부모를 둘러싼 의혹 때문에 본인이 노출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도하게 언론 취재를 받았다. 그래서 나도 억울한데 당신이 왜 억울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말, 그 삼촌으로부터 예. 말 때문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해외에서 계속 추적을 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또 본인이 SNS를 통해서 돈도 실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죠. 네. 그리고 이 조국 전 장관의 딸도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일곱 개 가짜 스펙을 가지고 이렇게 진학을 하고 이 의사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두 사람은 최소한 자숙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여기 이 국면에 나서서 다시 본인들은 나에게는 왜 그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본질과는 벗어난 일이고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조국 사태 때나 최서훈 씨 그 게이트 때나 돌아가 보면은 지금 나와서 저렇게 하는 거 국민들이 이해를 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 상황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한동훈 그러니까는 그 가족들이 고통을 예. 당한 것은 이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있고 부부의 혐의가 있고 또 최서훈 씨의 혐의가 있고 또 그게 연결돼서 이렇게 가족이 고통을 당했죠. 뭐 심하게 당한 그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어떤 범법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그 아파트에 다섯 명이나 가서 그 가족들을 이렇게 위협하는 상황이니까 예. 법무부 장관 정도 되면 뭐 그 고위적 공인이니까 무슨 뭐 윤석열 정부의 넘버2니까 그거 감수해야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본인이 어떤 혐의가 있어서 2억에 14였으면은 네. 저라도 기자니까 가서 있죠. 그런데 제가 기자라도 가도 저희들 보통 기자들 어디 가면 버티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 앞에 안을 못 들어가요. 그렇죠. 아파트 밖에만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검도를 넘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을 예. 가지고 지금 다시 이 정유라 씨나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소환돼서 우리도 당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권 일부에서는 더 탐사 폐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더 탐사는 청담동 술자리의 거짓 선동, 또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무단 공개, 한동훈 차량 스토킹 등 횡포를 넘어 중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 집단에 대해서 구글, 즉 유튜브는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가세연이 조국의 딸 병원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 괴롭힘으로 규정해가지고 방송 중지와 수익 정지 조치를 한 것과 완전히 상반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구글은 범죄 폭력 선동을 일삼는 더 탐사를 퇴출하고 수익 창출 및 방송 정지를 넘는 계정 폐쇄의 엄단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최단 변호사,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주장은? 일단 이 중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네. 그것은 이제 이 지금 더탐사라고 하는 것이 언론의 보도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여당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러한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이러한 예를 들면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언론이라고 하지만 지금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고 이 새로운 형태의 언론은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 수익을 창출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회수가 많아야 되고 구독한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극적인 영상 등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모으고 여기에다가 좀 더 자극적인 영상으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려면 지금 방송 중지라든지 수익 중지를 하고 더 나아가서 계정 폐쇄를 해야 된다 이러한 언급이라 좀 언급이 예를 들면은 좀 과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 목적이라든지 목적을 위한 수단을 없애야지 네. 이러한 더 탐사의 반복적인 스토킹 예. 행위는 사라진다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네. 자,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 2차 신청을 불허했다. 다시 말해서 연장이 안 되는 쪽으로 검찰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정경심 전 교수가 형 집행정지로 병원에 있는 상황인데 한 번 더 연장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달 12월 3일까지 형집행정지 기간인데요. 3일 이후에는 다시 구치소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교도소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정경심 전 교수가 요청한 2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4일부터는 다시 교도소로 가서 복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수술은 좀 해왔고요. 몇 가지 했다고 하는데 그 상태가 뭐 위원회에서 볼 때, 심의위원회에서 볼 때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걸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야당에서는 또 반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지금 뭐 더 탐사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많고 뭐 일부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을 또 연상시키면서 뭐 이 화살촉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여하튼 탐사에 이 본인들이 인터넷 매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뭔가 좀 근거를 갖고 제대로 된 뉴스 내지는 보도를 하는 것들이 적절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소송으로 이어지고 이를 또 활용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본인들의 이 의도 뭐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도를 좀 충족시켜 가려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한편 국민권익위가 이 술자리 의혹 제보자에 대한 공익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제보자의 공익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책임한 뭐 제보가 아니라 스스로 용기를 내서 제보를 했다는 점을 밝히고, 이분이 언론이나 또는 제 뒤에 숨어서 익명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어떤 믿음, 책임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들께서 보고 판단하실 일이고, 지금 공익제보자로 또 신변보호 요청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이럴 분이 계시고 하니 진실이 또 밝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때 보면 뭐 권익위원회에서 이걸 자꾸 이렇게 시간을 늘려서 해주려고 했는데 뭐 추가 자료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못 해줬다. 뭐 전현희 위원이 아직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 의원이 맡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해주려고 했는데 좀 안 됐던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이 공익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인정 못한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승우 변호사, 그러면 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개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권익위에서도 보호를 해줄까 했었는데, 네, 사실상 첼리스트가 경찰서에 나와서, 예, 전 남자친구의 거짓말한 거다, 그날 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예, 권익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떤 공무원의 비위 혐의와 관련한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네네, 아마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우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사실관계에 대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의 회장이 있었고, 이 녹취록을 통해서 이 여성분 첼리스트가 정말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관계가 잘 파악되지 못한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진실일 것 같은데 사실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제보자가 구속될 각오로 싸우겠다, 경찰 조사 결과도 보지 않고 종결이라니, 권익위는 존망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들 텐데 용감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깔깔 카드가 많다, 공개할 게 많다, 아직 뭐 감춰놓은 게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의 경찰 수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날의 술자리는 없었던 게 아닌가, 대충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것 같으세요? 일단 제보자가, 예, 저는 계속 그 좀 오락가락해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는 그 첼리스트가 경찰에 가서 가짜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예, SNS도 글을 올려서 첼리스트에게 뭐 미안하다, 보호해줘야 된다, 또 이런, 예, 글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 또 깔 게 많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이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제보자가 정치 성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 아마 이 출국 금지 됐습니다. 그리고 소환이 임박했다 이러니까 본인 보호를 위해서 저런 SNS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저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조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네,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가령 지금 민주당 지도부들이 있는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에서 저것을 이런 게 있다, 김의겸 대변인이, 예, 해서 그것을 논의를 해서 그럼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거잖아요. 그것이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뿐이 아니고 범야거리,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은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지난 8일 날 권익위에서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청남동 의혹 제보자에 대해서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 그때 고발사주 의혹 때, 네, 그때 언론사에 기사 제보를 한 것이 과연 이게 공익 그 제보냐,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언론사에 한 것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것은 또 언론사라고 보기도 어렵죠. 예. 그런 집단에 이것을 했는데 권익위에서 이것을 본인들이 보호를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네, 냈으므로, 예, 그것은 이 범야권 차원에서 이것을 좀 확대 재생산하는데 권익위도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근데 김의겸 의원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그걸 폭로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당직자들은 잘 몰랐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뭐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 계속해서 뭔가 자신은 뭐 고정치 관여층도 아닌데 자꾸 자기를 촉발시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본인이 폭력을 쓴 적도 없는데 이 일방적으로 첼리스트 말만 듣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불만도 털어놓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지금 경찰 수사는 대충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 고소고발도 있는 것이고 또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조만간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3분기 장관의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474만 원 정도 썼다고 해요. 그간 한동훈 장관 국민 세금과 관련해서 입장을 자주 밝혀왔었는데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의 업적집을 제작하지 않겠다 지시를 했는데요. 그 배경은 다시 한번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불효불급하지 않은 꼭 필요하지 않는 경비는 줄이는 게 맞다고 본 겁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 국민 세금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면서 업적집을 만들었는데요.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도 하나의 관행처럼 그렇게 업적집을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네, 한 장관 업무 추진비 박범계 전 장관 전임이었죠. 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분의 1,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은 절반 수준으로 썼다고 합니다. 가장 액수가 컸던 게 추석 명절 맞이 청사 근로자 격려, 이 돈이 가장 컸다 그러는데 도시락을 굉장히 많이 먹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자, 신조 의원님. 예. 한 장관의 업무 추진비 뭐 많이 줄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3분기니까 7, 8, 9월 달에 하고 470만 원 썼으니까 월 한 160만 원 쓴 건데 네. 장관의 업무 추진비를 160만 원이다 하면은 상당히 그 낮은 저 액수죠. 예. 그 국회의원들이 그 이제 후원금을 이제 그 정치자금 카드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국회의원도 네. 뭐 저거보다는 더 쓸 텐데 장관이 뭐 국회의원에 비해서 업무량도 많고 그런데 하여간 뭐 필요 최소한의 것들만 쓴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보여주고 뭐 저거는 저거대로 뭐 민주당이 뭐라고 또 평가할지는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뭐 소통을 잘 안 하는 걸로 또 뭐 비판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보니까 술 안 먹다 보니까 저녁 자리 잘 안 하는 것 같고 이 점심은 보통 도시락으로 많이 하는 게 그 내역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도시락 뭐 명목이 좀 많던데 여하튼 상당히 많이 줄여서 업무 추진비를 쓰는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자, 한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났던 심장질환 소년 이달 말 한국에서 수술을 받게 됐다는 보도 저희들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이 뭐 김 여사가 갔던 것들이 좀 도움이 된 것처럼 홍보를 했던 게 있었는데요. 근데 알고 봤더니 김 여사는 그냥 숟가락만 얹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이미 수술할 일정이 잡혀 있었고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갔고 그 이후에 이제 잡혔을 뿐이다 이런 주장인데 자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이어서 받았습니다. 보시죠. 김건희 여사의 숟가락 얹기 논란이 상당히 큰 의혹이 지금 제기됐고 보도가 예. 되었고 대통령실은 이 김건희 여사의 방문으로 인해서 국내의 후원 문의가 쇄도하면서 마침내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고 수술을 주선한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영리 그 사단법인 네. 위드 헤브론에 따르면 로타구는 이미 한국 치료 계획이 예정된 상태였다. 저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었는데 아산병원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방문으로 치료가 결정된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잘 알지도 못하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마치 방문함으로써 아이에게 치료길이 열린 것처럼 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위드헤브론과 아산병원 입장에서는 아니다. 예,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를 했고요. 그걸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어서 받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 여사가 다 돼 있는 것에 그냥 생색만 낸 거다 이런 주장인데 뭐 빈곤 포르노 논란, 뭐 조명 논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비판을 받았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자 박성민 비서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 위드헤브론이라는 곳의 공식 블로그에 네. 지난 5월에 사연이 소개가 돼 있다라는 네. 것이고 아산병원에서도 헤브론 의료진과 의료진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료 수술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예. 게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사실관계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뭐 공식적으로 어떤 것인지 더 봐야겠지만은 만약에 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결국에는 예정돼 있던 수술이었음에도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방문 때문에 심장병 이 아이가 치료를 받게 된 것처럼 된 건 숟가락 얹기 아니냐
이건 뭐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이 이제는 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 그 캄보디아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아이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생성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캄보디아에 대한 논란만 나와도 좀 국민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요. 설령 이 제시하신 의혹이 사실이고 본인이 비판하실 수는 있다 생각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이 논란 자체가 피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 캄보디아 환자 아이 와서 치료받으면 좋은 거고요. 김 여사가 가서 뭐 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또 촉발했으면 그걸로도 뭐 충분하지 않냐. 근데 이걸 본인이 과시하게 했다 그러면 뭐 비판할 여지는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뭐 조명을 했느니 마느니 이런 거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들은 또 많은 분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 김의겸 장경태 두 의원 최근에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했고 이 캄보디아 아이 이야기했던 이 정부 여당이 반격할 빌미를 준다 이런 목소리가 야권 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네요. 한번 보시죠. 그 김건희 씨 문제도 우리 민주당에서 일부 또는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데 관심이 좀 정도가 지나쳐요. 그리고 그거 막 어찌 보면 짜증날 정도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공적인 일들 많은데 시간이 아깝고 물자가 아깝습니다. 우리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문제 제기하는 이런 문화들 또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최근에 그런 일들이 사실 여든 야든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꼭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네, 당내 분위기 어떤 건가요, 이성 변호사? 아, 저런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대변인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비판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게 꼭 이게 야당만의 문제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명으로 지금 국민들이 며칠째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가 사진을 찍을 때 조명을 썼냐 안 썼냐 가지고 그러면 장경태 의원에 대한 비난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은 또 조명 안 썼다고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 정치권들이 국민들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해야 되고 또 정부 여당의 책임은 더 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국정 철학과 미래 비전 그리고 예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지금 가짜뉴스들이 막 나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금 저도 이 이야기 더 하기도 그런데 숟가락 얻기 이것도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보도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때 헤브론 그 병원의 의료원의 원장이 한국 사람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산병원과 연결이 돼서 그동안 쭉 사업을 이런 걸 추진해왔어요. 네, 네. 추진해왔고 그 소년 로타라는 소년인데 그 소년에 대해서도 꾸준히 검토하고 있었다. 이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마침 대통령이 방문을 했고 대통령 부인이 가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속도가 빨라져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숟가락 끊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확정이 되지 않았던 거를 그 김건희 여사가 가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숟가락 얹은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예. 그리고 그런 상황이 지금 그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무슨 천공, 뭐 엘리자베스 조문 안 한 거 천공 이런 이야기해서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려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진실 규명을 해야지 계속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 대통령실이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렇게 그 고발을 하고 한 것이지 모든 논란의 출발점은 지금 김의겸 장경태 이 두 사람에게서 오는 게 맞다. 네, 알겠습니다. 뭐 로타라는 소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는 저희들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인터넷 매체에 나온 뉴스를 장경태 최고위원이 받아서 했는데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 과연 좋은 것이냐라는 이 회의론도 일부에서는 제기됐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남욱 변호사. 이 전방위 폭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남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로부터 불구속 선처를 할 테니까 빨리 와라. 미국에서 와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고요. 이 새 수사팀에 이런 내용을 진술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관련 내용 살펴보기 전에요. 그동안 남욱 변호사의 진술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미국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 왜 들어오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기 앞으로 일정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니, 소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뭐 이런 사람 누구입니까? 뭐 홀딩스에 30 그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혹시 어떤 점 소명하실지 잘 소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대로 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네. 오해들 하신 거고 원래 이 지사가 아니었나도 알고 계셨다는 네. 건가요? 1년 만에 나왔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네.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선 경선자가 왜 마련해 주신 건가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굽니까? 최근 법정에서는 왜 진술과 태도를 바꾸신 건가요? 대단... 진술 태도 바꾸신 이유는 그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의 1호 실소유주라는 걸 알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어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이 남 씨의 검찰 진술 조서가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불구속 선처 관련 남 씨의 진술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던 겁니다. 자, 최단 변호사,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남 씨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귀국을 해라. 귀국을 하면 구속을 시키지 않겠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겠다라고 했고 구속은 4인만 시키겠다. 그 4인이 지금 뭐 유동규, 김만배, 최윤길 그리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 이렇게 4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결국 본인도 구속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를 구속시키고 누구를 구속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수사의 범위를 정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도 굉장히 수사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던 것이 꼬리 자르기 아니냐. 예. 왜 이것이 결국은 위로 올라가지 않느냐. 예를 들면 유동규에서 끝나고 그다음에 뭐 김용, 정진상 그 윗선으로 올라가지 않느냐. 그리고 왜 뇌물로 끝나는 것이고 배임의 혐의는 없는 것이냐.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예. 누구인지가 나왔어요. 여기에선 민주당 측에서는 남욱이 진술을 바꾼 것이 새로운 수사팀이 들어오면서 네. 본인의 진술을 어떠한 대가를 가지고 바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 남욱의 진술을 통해서 오히려 예전 검찰에서 수사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예. 새로운 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시 수사팀이 오후 늦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늘자 문정부 검찰 남욱의 대장동 4명만 구속시키겠다 이런 제목 하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냈는데 당시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다고 이 법조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4명만 구속시키겠으니까 너는 선처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당시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는 전해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또 드러나겠죠. 다만 이 문재인 정부 때 대장동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국정감사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시죠. 물론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그 지금 얘기하는 지금 언론의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빈집에 빈 오피스텔에 가가지고 압수수색 신용망하고 여러분들이 부실 수사, 권력 눈치 보는 수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불찰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윗선으로는 확대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게 당시 야당 지금의 여권의 주장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실 무근이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자가 당시 예. 수사팀이 그런 입장을 냈다는데 저는 네. 뭐 사실 무근이 아니고요.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러면 이재명이 아니다 했을 때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이재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분이 이재명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거를 위증죄가 적용되는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작년에 유동규, 김만배 그 11월인가 그 기소가 됐을 때 그때의 그 공소장을 보면요. 그 700억의 주인이 유동규로 돼 있습니다. 그 공소장에 보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조선일보 기사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선에서 딱 자르고 그 이상은 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00억의 주인도 유동규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작년 9월 29일에
예, 유동규 씨 그 이사한 지 며칠 안 되는 오피스텔, 네. 거의 빈집에 가까운 거기 하면서 휴대폰 창밖으로 던졌는데 창밖으로 던진 적 없다라고 당시 수사팀이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8일 동안이나 찾았는데 못 찾고 엉뚱하게 천장 뒤지고 뭐 하다가 경찰이 하루 만에 찾아냈어요. 그게 당시에 그 수사팀이에요. 그러니까 못 찾은 게 아니고요. 네. 안 찾으려고 한 거예요. 안 찾으려고 예. 하고 그 건물 경비원이 그 이제 그 유동규 오피스텔 창문이 양쪽으로 나 있는데 이쪽으로 던지면은 도로가로 떨어지고 이쪽으로 던지면 밑에 층에 있는 이비인후과 테라스로 떨어진다. 거기 가서 확인도 안 해봤습니다. 그 검찰이 그런 검찰이에요. 그런 검찰이 지금 뭐 저런 입장문. 예. 그래서 저는요 이 대장동 본류에 대한 수사가 다 끝나면 네. 이 그 특임 검사를 임명하던가 해가지고요 당시 수사팀이 부실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 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뭐 검찰이 부실 봐주기 수사에서 수사한다라고 하면은 뭐 검사들 다 수사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공정하게 수사만 한다면 그런 수사도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분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시는데 아직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진술이나 증거 이런 기사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남욱 변호사가 불구속 선처해준다는 말을 듣고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남욱 씨가 직업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지금 이 사건에서 자신이 구속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 그건 불가능한 생각이라고 생각되고요. 검사들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한다거나 목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양형회의 하지 않아요. 1대1로 있을 때라든가 남들이 없는 상황에서 대화로서 하는 것이지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대화해서 하면 상대방이 녹음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남욱 변호사가 왜곡된 진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런 사실관계들이 자꾸 남욱 변호사가 어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검찰에 충성하는 듯한 네. 얘기들을 하는데 예.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예. 증거에 의해서 수사는 되는 거, 재판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좀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 변호사는 사실 이제 귀국해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10월 18일 날 귀국했는데 그때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을까 다들 예상을 했는데 그냥 갔어요. 간 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11월 4일 날 구속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그냥 풀어준 게 뭐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남욱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진술했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당시 수사 관계자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남욱 변호사는 어제 재판에서 곽상도 전 의원이 김만배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법정이 요동쳤다고 하는데요. 자, 어제 세 사람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그 남욱 변호사가 오늘 곽상도 의원이랑 그 곽상도 의원이 돈 요구하면서 싸웠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남욱 변호사는 지금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본인 검찰 진술 관련해가지고 김만배 씨와 그 박 의원 측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아동의 이후 실소유 공판 끝나가는데 좀 마지막으로 입장 그건 저 마지막 진술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 검찰 조사 받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새로 기억이 났는데 박 의원이 취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돈 꺼내오고 한 3년 징역 갔다 오면 되지 라는 말을 가볍게 하자 김만배 씨가 엄청나게 화를 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한 거거든요. 자, 근데 그동안 이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 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았다는 50억 이건 뇌물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했었거든요. 관련해서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이 대답하지 않는 한 제가 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은 산재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산재 위로금 확실합니까? 이 산재 신청을 안 했는데 중재해를 입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그 중재라고 판단을 했어요. 산재 진단서가 아니라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게이트나 대장동 게이트라 이런 시각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회사하고 아들하고 사이에 있었던 일이어서 제가 내용 자체를 다 모르고 그래서 뭐 상황 자체를 지금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드리기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제가 뭔가를 했으면은 설명드리기가 좋은데 김만배 씨랑 친하다고 하시고
언제 책 마지막으로 연락을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 만난 지 한참 됐습니다. 뭐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돈 잘 버니까. 뭐 해당 발언 한 적이 없다. 김만배, 곽 전 의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언급 같은 경우에는 이 곽상도 전 의원이 받은 돈 아니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돈이 뇌물이 되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뇌물이다 아니다. 근데 뇌물이라면 그 뇌물이란 돈을 준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 당시에 이미 여러 가지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당시에 나는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뇌물을 줄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은 지금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이 처음에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나왔다. 근데 이게 굉장히 불분명해요, 진술이.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뇌물이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힘들었는데 네. 이번에 남욱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의 예.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뇌물이 되는 것인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곽상도 전 의원 변호사 측은 예전 것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이제 와서 다시 나느냐. 네. 그 기억에 대해서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예. 또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재판 과정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남욱 변호사가 지금 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분의 말을 증명하려면 김만배 씨의 진술이 또 필요하고 뭐 이런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김만배 씨도 그런데 지금 정진상 실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구속 전에는 뭐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지금 구속 적부심도 기각된 이후에는 일절 말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른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서 사퇴한 뒤 결백을 입증하고 복귀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사퇴까지 언급이 됐는데 보시죠. 당에 더 이상 눈을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아마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우리 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역시 이재명이구나 라고 박수 칠지도 몰라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는요. 비명계, 뭐 이재명 대표와 별로 가깝지 않은 이런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성과 혁신 연속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 사당화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 자, 박순희 비서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서른 의원님 발언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뭐 아직 당내에서 뭐 당장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사실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그동안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는 어쨌든 측근들의 수사와 관련해서 당이 동원이 돼서 방어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대표가 좀 개인적으로 사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예. 기조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서른 의원이 말씀하신 저런 사태 이야기가 뭐 당 안에서 분출되고 네.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무리스럽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당에 대한 문제점이나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선 사실 어느 정도 필요한 토론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결국에는 지금 당이 굉장히 좀 더 잘할 수 있는 시점에서 왜 민주당이 하는 일들이 제대로 빛을 못 발하고 있는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사당화 뭐 이렇게 볼 수 있느냐는 좀 더 따져봐야 봐야겠습니다만은 네. 확실한 것은 이제 측근들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의원들이 좀 조직적으로 방어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있었다라고 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검찰이 뭐 수순을 진행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뭐 조사를 한다든지 기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법 리스트가 현실화될 때 민주당 내부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이재명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방한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가끔씩 이걸 해가지고 이게 실수라고는 이야기합니다만 실수가 아닌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요. 송 본부장님, 이거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6월 달에도 한번 그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SNS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양산에 있으면서 좋아요를 한번 눌렀습니다. 네. 그때 양산 비서실에서 이것은 그 좋아요 이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는다. 네. 아마 다른 작업을 하다가 스쳤을 것이다. 잘못됐을 것이다 했는데 그게 이번에 또다시 됐습니다.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사이코패스다 뭐 이런 그 SNS 글에 좋아요를 또 눌렀어요. 네. 좋아요를 눌러서 그러면은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본심 아니냐. 그래서 지금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적으로 리스크뿐이 아니고 정치적 리스크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원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이재명 대표는 그때 경선도 하고 사이가 좋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본심이 그 드러난 것 아닌가 하지만 설마 저런 문제 가지고 저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런데 다만 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비서실이니까 비서실에서 누군가 또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양이 한 마리 올렸었죠. 뭐 잘못 누른 장본인이 고양이인 양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야 뭐 실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그런 일이 있었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